일반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면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죠. 가족. 물론 이웃 사촌이란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촌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이웃도 참 소중하다 하는 걸 알려 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못된 가족은 이웃만도 못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좀 씁쓸해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친족은 그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양부, 요셉,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족이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면 좀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됐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인데요. 그때에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서 말하고 볼수 있게 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 그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쫄병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독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이야기, "저 예수가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쫄병 귀신을 내쫓은 거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이 듣고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천사가 나타난 일부터 시작해서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해준 말, 성전에 갔을 때 만난 경건한 노인 시몬이 했던 말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큰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무 살이 돼도 서른 살이 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마음에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커녕, 가정, 가정도 꾸리지도 못하겠다.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왔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신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려와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 예수가 뭐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한다는 둥, 죄인들,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는 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둥.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 예루살렘에서 온 저명한 서기관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갈 요량으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 2장이8팔 절이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뭐 이로쿵 저로쿵 예수님을 모독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으로 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헐뜯는 거는 아이, 그 사람들 워낙 못 돼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은 예수님을 지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데, 아이, 가족들 마저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섭섭하셨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가족은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답답하심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의외로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형님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형님이 무슨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단한 존재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 갈리 총구석에 그냥 계셔가지고는 유명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여기가 갈릴리죠. 이런 데 있지 말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좀 유명하게 되려고 하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같은 집에 살면 뭐예요? 가족이라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는, 가깝고도 너무나 먼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차 이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이제 온 겁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 바깥에 와가지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우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던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당장에 밖으로 나가서 영접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가깝고 먼 사람의 기준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꼭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누가 예수님께 가깝고 뭔가 하는 것 생각할 때는요,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도 오래 믿었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랑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총각 전도사님 잘생긴 사람이 부임했대요. 그랬더니 몇달 후에 한 자매가 오더니, 전도사님, 전도사님, 부임하는 날부터 제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꼭저 전도사랑 결혼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전도사님도 제가 마음에 드시죠? 부끄러워서 그동안 말씀을 못 하셨죠? 제가 용기를 냈으니까 전도사님도 용기를 내세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혼자 살지 언정 절대로 저 자매랑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laughs> 여러분, 나 자기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중요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또 혹은 남이 나를 생각하는 거다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순절 내내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멘. 나는 내가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주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주님이 너 때문에 늘 머리 아파. 이러시면 어떡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육적인 거리보다 영적인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따지면 아, 가족이 제일 가깝죠. 피를 같이 나눴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은 영적 거리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구조상으로 교회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교 가서 목사된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주님과 제일 가까울 거야. 근데 참 두려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회에 몇십 년 다녔고, 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사의 안내를 봤는데 천사가 멸류관들이 쭉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멸류관들이 쭉 있고 그 앞에 그걸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미 정해져 갖고 있는데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멸류관 이건 누구 거지? 그러고 보니까 자기 교회 자기가 늘 저것도 믿음이라고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무시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대가 생겼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이 정도 멸류관을 받으면 내 거는 대단하겠다 그래가지고 겸손한 척 위장하면서 저 천사님 제가 받을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 미리 볼수 있습니까? 아볼수 있지 그래갖고 따라갔대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대요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멸류관이 뭔가 했더니 개털모자더래요 개털모자 옛날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는 거 들으셨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개털모자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잠에서 화들짝 놀라서 깼대요.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거, 그거 회개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천배, 만배 아름답게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람이 했던 그 회개가 혹시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닐까요? 육적으로 따지면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영락교에 다녔어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장로 권사 집사야 뭐 이런 거 이게 다 육적인 거죠 저는 목사고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게 가까운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현재가 과거보다 천백만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은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집 바깥에, 저 바깥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방 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은 지도 몇년안 됐어요. 그 제자들 얼마 안된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놓고 보면 가족들이 훨씬 스토리가 많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집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모셔 오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선택하고 안수집사님을 뽑을 때, 현재를 보고 모셔오든지 뽑든지 해야 되는데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냐, 뭐 그분이 그 장로 후보가 안수 집사 후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전에 했던 거, 전에 했던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과거 얘기하는 거 슬픈 겁니다. 과거 얘기만 한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할게 없기 때문에 과거 얘기만 하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뿌듯했을 것 같죠 어휴 우리 주님께서 저 가족들보다도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네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들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지금은 나랑 같은 방 안에 있지만 내일은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날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언제나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감격하시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어떻게 했든지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칭찬할 거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남의 말 듣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이 가족들이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온 거예요. 아, 남의 말을 왜 들어요? 근데 서기관들, 지체 높으신 분들이 예수는 미쳤다 이러니까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뭐, 동성 결혼을 잘 사는 어떤 나라는 합법화한 지가 오래됐다? 왜 우리가 그런데 흔들립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고 뭐, 저명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데 흔들리나요? 우리는 모든 생각, 결정, 행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밖에 우리에게 기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나 아니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건내 생각, 내 욕망,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런 게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요몇 가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깊이 또 묻고 또 물으며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설교가요, 굉장히... 감회가 깊어요. 제가 1990년 3월 달부터 부산에 가서 목사,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 설교를요, 1990년 2월 18일날 부목사로서 했어요. 오늘 일부러 제목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날도 설교 제목이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했어요. 하나님. 부목사로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31년 전에 설교했네요 오늘은 2월 14일이니까 4일 차이밖에 안 나네요 31년이 지났네요 하나님 31년 동안에 저는 어떻게 변했나요? 31년 동안 바쁘긴 했어요 단임 목사 노릇한다고 영락교에 와서도 제가 셋째 주에 부임했으니까 오늘이 3년을 꼭 채우는 날이에요 영락교에서도 바쁘게는 살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이 설교를 처음 했던 부목사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이 좀 알려졌어요. 영락교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31년 지났는데요. 저는 그때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착각인가요? 이렇게. 좀 슬픈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이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연세에서 30년 빼보세요. 30년 전, 여기 장로님들도, 집사님, 권사님들 다 많으신데, 30년 전 같으면 20대, 30대, 40대, 뭐 그때였겠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그 믿음하고, 지금하고, 그동안에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주님께 더 가까운가? 아니면 주님 머리만 아프게 해드렸나? 나는 저 바깥에 있는 가족인가? 여러분, 지금 주님과 같은 방에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주님 믿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갈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도 집 바깥의 사람으로 전락하면 나중에는 천국 바깥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입견, 모든 우리 자신에 대한 남에 대한 편견 따위는 이 순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삼류고 얼른 듣고 또 성경 몇장 읽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깊은 기도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맑고 정결하고 향기가 나는 영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가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하나 얼굴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둘러보시듯이 다 둘러보시면서 영락교회 성도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까운 것 같지만 먼 사람 없이 다 주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